놀라지 마세요. 가격대가 무려 200만원대. 안녕하세요. 굿모닝 초학들 김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은 삼성의 QM5 모델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가격대가 무려 200만원대. 이 차량은 2010년식 모델이고요. 등급은 가장 높은 알리 등급을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QM5 전면부 먼저 보겠습니다. 밑에 하단 안개등, 전방 감지 센서, 위쪽으로 헤드라이트, 본네트 그릴 상태 양호합니다. 측면부 봐볼게요. 측면부 타이어 상태, 타이어 트레이드 70% 이상 남았습니다. 좋고요. 휠 상태 양호합니다. 옆에 한번 둘러볼게요. 반대편 타이어 트레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대편 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70% 이상 남았고요. 휠 상태 완전 깔끔. 그리고 뒷타이어도 볼게요. 자, 뒷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70% 이상 남았고요. 휠 상태도 완전 깔끔합니다. 자, 조수석 문 열어볼게요. 자, 실내 모습 여기서 보면 시트 상태가 조금 불량합니다. 그 부분 너무 아쉽습니다. 이쪽 상태가 시트가 눈에 팍 들어오는데요, 이 부분 지금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쉽고 세월의 흔적이 아주 많이 지금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도어 트림 부분도 깨끗하고요. 이쪽에 이제 컵홀더 하나 들어갈 수 있고, 네, 윈도우 스위치 있고요. 뒷문도 열어볼게요. 이쪽에 이제 커튼이 하나 달려져 있는데 이렇게 사제로 다신 것 같아요. 윈도우 스위치 확인되고, 그 다음에 사운드 확인되고요. 컵홀더는 두고 될 수 있고요. 뒤쪽 시트 상태에도 세월의 흔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차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감안을 하시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콘솔 박스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잘 고장이 안 납니다. 이건 다시 올려보고, 뒤쪽에 아쉽게도 후석에는 송풍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켓 주머니 이렇게 있고요. 이쪽 운전석 뒷좌석에도 커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파노라마 썰루프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천장 내장재 시트 직물 시트고, 완전히 깔끔하진 않지만 그냥 보통. 이쪽은 상당히 지저분하다.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지금 시트 상태, 위쪽 직물 천장 직물 상태 조금 지저분합니다. 그 부분 확인해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죠. 트렁크 열어볼게요. 트렁크 공간은 생각보다 이렇게 넓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여행 가실 때 공간을 충분히 수납할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후면에서 바라보는 이렇게 전방 모습 상당히 깔끔하고 이쁘죠. 뒤쪽에는 이제 2채널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사실 이 차량은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매입한 차량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성분께서 운전을 하셨고, 여성분께서 이제 다른 고장은 없으셨고 1년 정도 운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마트용으로 운행을 하셨었고, 그리고 아이들 픽업용으로도 운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강남에서 저희가 직원이랑 같이 해서 가지고 왔고요. 그때 당시에 가져왔을 때 썰루프가 개폐가 안 됐었어요. 그 부분이 고장이 나서 제가 가져오자마자 그 부분만 수리를 했습니다. 기타 이 차량은 성능 점검 기록부를 봤는데 밑에 누유가 전혀 없었고 올 양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교체가 있었습니다. 이쪽 조수석에 멀리서 보시면 양쪽 문이, 조수석 두 개 문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색깔이 조금 달라요. 미색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이쪽 디어 핸다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교체된 완전 무사고가 아니고 단순 교환 두 개가 있는 차량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 올 양호 차량, 미세누유 전혀 없는 차량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차량은 저희가 이제 강남에서 가지고 왔었고, 그 당시에 썰루프가 고장이 나서
저희가 가져오자마자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썬루프가 잘 작동이 되고요. 지금 이 차량의 판매가 궁금하시죠? 이 차량의 판매가는 220만원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차가 제가 시운전도 해보고 주행 테스트도 해봤는데 차가 잘 나갑니다. 씽씽 잘 나가고 또 옵션 테스트도 해봤는데 옵션도 작동이 잘 됩니다. 전체적인 외관 상태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와서 실내 상태까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현습용 SUV 차량으로 구독자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마트 갈 때나 아이들 픽업용으로 그리고 안전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SUV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중고차 구매하실 때 어디서 구매하시든 상관없지만 시세 확인하실 때는 저희 네이버에 굿모닝 총각들 홈페이지 치시고 혹시라도 이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동급 차량이나 다른 차량으로 다른 색상, 다른 스펙, 다른 주행거리, 다른 가격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운전석 전동 시트 확인됩니다. 그리고 전동 접이 스위치, 윈도우 스위치 확인됩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커플도 하나 확인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사운드, 보스 사운드는 아닙니다. 아쉽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계기판 조명 조절 장치, 주차 센서, VDC 확인되고요. 송풍구, 항구, 두구, 이 두구 확인되고요. 이 차량은 송풍구가 사이드에 두구가 있고 센터 페시아 쪽에 두구가 있습니다. 총 6구가 확인됩니다. 시동 한번 켜볼게요. 자, 시동 소리 좋고요. 크루즈 컨트롤 버튼 시동, 시거제, 라디오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프로토 시스템 온도 28도, 29도 확인됩니다. 히터는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에어컨도 시원하게 잘 나오는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위쪽으로 있는데, 잠깐만요. 네,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위쪽으로 루밀러 하이패스, 위에 파노라마 선루프는 아까 봤고요. 열선 시트는 위쪽으로, 시트 옆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옵션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네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중고차 구매하실 때 두 가지만 주의점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중고차 구매하실 때 급하게 계약서 쓰지 않기. 항상 센터 점검 해보시고 하부 점검 누유 있는지 없는지 꼭 체크해보시고 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운전 테스트 꼭 해보시고 하부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잡소리 같은 거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보시고 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통 이제 계약 이후에는 딜러들이 수리를 안 해주기 때문에 계약하기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저랑 함께 촬영을 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저희 굿모닝 총각들 홈페이지나 카톡, 카카오톡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상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전화나 카톡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체 하부 점검하는 거 마지막으로 보고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리프트 띄어서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우라는 새거로 교체를 했고요. 오모기아랑 쇼바 쪽도 좀 새거로 교체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도 지금 70%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뒤쪽 하부가 아주 많이 지금 깔끔합니다.